우리 가족 성경 하늘빵 엄마가 아이에게 그려주는 1분 그림.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에 사는 커다란 친구 고래를 그려볼게요. 먼저 반원을 그리다가 끝쪽을 살짝 들어 올려서 그린 다음에 이어서 꼬리를 그려줍니다. 고래가 사는 바다의 물결을 쓱쓱쓱 그려줍니다. 눈을 동글동글하게 그려주고 고래 배도 그려줘요. 자, 이제 고래 색을 칠해 볼게요. 자, 색을 칠한 위에 입도 그리고 귀염을 위해 볼터치도 칠해 줍니다. 그 다음은 고래의 머리 위로 물 뿜는 모습을 그려줄 거예요. 분수처럼 사방으로 퍼지게 쭉쭉 그려줍니다. 짜잔! 바다에 사는 고래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래를 바다에 살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고래는 한번 숨을 들이쉬면 오랫동안 물속에서 생활할 수 있대요. 무려 90분 동안이나 물속에 있을 수 있어요. 잠수대장이에요. 고래의 코는 머리 위에 있어서 고래가 숨을 쉬는 모습은 마치 분수와 같아요. 우리가 그린 고래 머리 위에 분수처럼요.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작품 고래, 이제 잘 그릴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